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행위를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액수를 높여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끊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과징금과 증거 능력 등을 고려해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로 정해집니다. 기업의 부정행위 신고 시 과징금 60억 원의 증거 능력이 최대라면 기업 부당행위 신고자에겐 2억 8,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총수 일가의 부정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2배인 5억 7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일감 몰아주기 신고 포상금 한도 역시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렸고 하도급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